너희들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대부분 애들이 다 기계 쪽에 일을 하잖아. 어제 뭐 현기도 네. 올렸지만 다칠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일뭐 군대 처음에 들어갈 때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몸에 좋은 버릇을 들여야 돼. 이게 지금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에 하듯이 에이 뭐 대충 무시하고 그냥 절차 무시하고 그냥 막야 바쁜데 뭐 대충 해뭐 이렇게 했던 습관들이 그 직업에서 또 영향을 줄수 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배울 때아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야 어린애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뭐야뭐 이런 것까지 해 아니야 해야 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도 그대로 따라야 하고 그걸 내 몸의 습관처럼 만들어놔. 제일 좋아. 그럼 절대 다칠 일이 없어. 운전할 때도 그래. 운전 처음 배울 때, 뭐 교차로 있으면 무조건 서서 좌우 보고 가라 그러잖아. 안 지켜서 사고 나요. 에이씨, 가다 보니까 없는데 뭐 그냥 가다가 쿵. 근데 심지어 거기에 정지선이 있었네? 그럼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지. 자, 오늘은 이제 램프 테스트를 해볼 건데, 너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램프. 근데 이 램프도 본적 없지? 전 있어요. 그거 백열전구 이거 아니에요, 근데? 백열전구지. 네. 백열전구인데 본적 없을걸? 저거 생산 이제 별로 안 돼. 별로 아예 잘안 돼. 자동차용은 돼. 되고 있고, 일반 가정용이 안 되고 있지. 지금 아예 없지. 이 전구는 간단해. 이 필라멘트가 들었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이 저항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고, 열과 함께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빛을 이용해서, 만든 소재다. 그 빛을 만드는, 원래 목적은 빛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지. 열이 더 많으니까. 열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부산물의 빛이 나왔던 거야. 근데 열이 나오면서 이 필라멘트가 타버리니까 이 안을 진공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지는 않고 완전 진공은 아니고 여기다 이제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어 놨지. 그래서 산소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원은 엔드로 들어가서 베이스에 접지가 되는 거야. 원칙이 그래. 그래서 전원은 일로 들어가야 돼, 항상. 그래서 전원이 일로 들어가서 이를 거쳐서 베이스로 나오게. 그러면 거꾸로 이게 이제 소켓이잖아. 소켓에 이게 들어가서 꽂힐 때도 마찬가지지. 이 안에도 이 소켓 안에도 이 엔드에 연결되는 부분과 베이스에 연결되는 부분이 두개 나뉘어 있겠지. 그럼 봐. 램프를 측정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 여기랑 여기를 측정하면 저항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저항이 얼마, 여기 어떻게 돼, 저항이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 램프마다 다르죠. 다르다. 0이나 무한대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저항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측정을 해서 이게 이상이 없다. 근데 불이 안 켜진다. 그럼 여기를 측정해야 되지. 램프를 뺐어. 빼서 이 안을 측정해야 되지. 그럼 이 안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고, 요, 엔드가 닿는 부분과 베이스 닿는 부분이 그, 저, 전극이 이렇게 나와 있어. 거기에 멀티미터를 대서 전원 측정을 해야지. 근데 이렇게 집어넣다가 둘이 닿다 쇼트 날수 있어. 그래서 원칙은 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만, 파워라인 하나만 집어넣어서 파워라인만 대고, 마이너스, 검정색은 그라운드 돼야지. 자, 테스트 해봐. 어떻게 해야 돼, 테스트? 멀티부터 선택부터 하고. 아이씨. 야, 좀 잡아줘라. 야, 잡아주면 되지. 선에서. 무한대요? 무한대는 아닌데. 봐.
텔라민트는 얘는 로드잖아. 로드면 저항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네. 근데 저항이 무한대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저항이 없다는 거죠. 아니 저항이 무한대인 거지. 그러면 이게 끊어졌다는 뜻이지. 네. 얘가 무한대라며. 네. 그럼 이거 끊어졌다는 뜻인데 이음이 나온다라는 게 말이 돼? 네. 얘가 끊어졌는데 전류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바늘은 안 움직이지. 아. 바늘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는 뜻은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반도체도 아니고, 그치? 무슨 극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무슨 차이야? 다이오드 같으면 그 지금 이거는 극성이 없어. 여기다 파워를 공급한다. 그 자체 이 소켓이 이 소켓에 회로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 그냥 네. 외모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가 다르냐? 이 뒤에가 달라. 아 네. 두 개야. 네. 극성이 저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엔드가 두 개라는 얘기지. 엔드가 두 개란 뭐냐? 이 안에 필라멘트가 두 개야. 이게 무슨 등일까? 브레이크 등이야. 자동차 브레이크. 미등이고 브레이크 등이야. 브레이크 등은 평소에는 그냥 빨갛게 들어와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만 더 밝게 들어오지. 그래서 필라멘트가 두 개야. 네. 그래서 하나는 미등.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하나 더 들어와. 그래서 더 굉장히 더 밝게 들어오지. 밝고 안 밝고의 티가 팍 나게. 그래서 두 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네. 뭐 차종에 따라서는 그 모닝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이 두 개짜리가 턴 시그널에 쓰여요. 턴 시그널. 그래서 미등을 딱 키면 주황색 등이 탁 켜져 있다가 깜빡이를 탁 턴 시그널을 쓰면 그 주황색 등이 깜빡깜빡깜빡 하거든. 그때도 이걸 써. 차에 따라 쓰는 용도가 다른데, 왜 디자인에 따라 다르니까. 네, 보통은 필라멘트 두 개짜리는 이극 필라멘트라고 쓰는데, 여기 생겼잖아. 필라멘트가 여기도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 있고, 작은 게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다. 이게 베이스로는 똑같이 가고, 하나가 요리 오고, 하나는 요리 오는 거야. 이해되지? 아, 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놓고 이렇게 측정 하나 하고 이렇게 측정하고 해야지. 램프의 베이스에 보면 여기 몇 와트라고 써 있어. 잘 봐봐. 하나 또 있지. 그건 필라멘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와트 표시가 두 개가 돼 있을 거야. 내비게이션 라이트다. 그러면 이게 뭐 좌측, 우측, 미등, 그러니까 꼬리. 이렇게 쳐. 그렇게 친다면 이게 이제 이건 자동차용 이제 후미등 세트인데 회로도는 봤어. 그래서 이걸 체크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탁 하고 갔는데 어느 게 미등이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 실물을 하다 보면 그래. 회로도 열심히 보고 이제 찾을 건 찾아. 근데 진짜를 딱 갔는데 이게 좌우 꼬리 날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되지. 좌우 꼬리 날개인데 얘하고 얘는 들어오는데 얘가 안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램프를 뽑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어. 네. 자 그럼 얘가 이상이 없으면 요게 문제다 이 소리지. Good ground connection이라는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그라운드잖아. 네. 그라운드 커넥션, 그라운드 연결 상태를 말하는 거지. 네. 그러면 그라운드 커넥션이 좋은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요 그라운드 C와 여기 접지를 이렇게 해서 멀티미터로 테스트를 해보라 이 얘기지. 이게 몇 옴이 나오는지. 이건 0옴이 나와야 되잖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멀티미터로 여기랑 여기를 딱 찍었을 때 0옴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good ground connection이야. 좋은 땅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네. 이게 뭔지 모르지? 그 표시요? 어.
저게 요런 걸 말해요, 이런 거. 연결부. 아, 이게 연결. 전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거야. 아. 근데 보통은 이 봐봐. 이게 뭐 배터리니까 뭐 이게 조종석에다 처음 조종석에서부터 전원이 와서 이게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게 레프트 윙이지.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게 테일 이렇게 간다 그러면 레프트 윙으로 갔는데 윙 안에서 전원을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이런 커넥션이 있어. 윙을 분리하거든. 비행기는 차야 뭐 그럴 일 없지만 얘는 왜 있어? 얘는 이거 있는 이유가 테일 램프 어셈블리. 램프 뒤에 램프 어셈블리가 지금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테일 램프 어셈블리. 그럼 테일 램프 차에서부터 분리를 하잖아. 그래서 이 커넥션이 필요해. Fitting allows electrical circuit in the wing to be disconnected when the wings removed. Wing is removed. 이렇게 윙을 분리할 때, 윙을 동체에서 분리할 때 전선도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팅이다. 그 얘기지. 그게 그 세모 표시 두 개 있는 거야. 이게 요거 요거 요거. 요게 퀵 디스커넥트 표시야. 그럼 뭐 전원 체크해서 여기는 이상이 없고 요거 체크했는데 이상 없어. 그럼 문제 없지 뭐. 어렵지 않지. 이해되지? 추가 설명 필요 없지?